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5라운드 경기 FC서울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백종범 골키퍼입니다. 4-2-3-1 포메이션 김진야, 김주성, 이한범, 박수일, 허리라인 기성용과 오스마르, 그리고 2선은 릴리안, 팔로세비치, 나상호, 최전방에는 김신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이번엔 원정팀 포항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인재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 4백 라인입니다. 완델손,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이고요. 허리라인은 오베르난과 한찬이, 2선은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 최전방에는 제카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오늘 시축은 YG의 다국적 아이돌 그룹의 리더 트레저의 최현석님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페널티킥 스팟에서 많이 차고 있는데요. 스쿼드 신었고요. 예, 골키퍼는 시드. 오! 야, 한가운데로.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를 많이 했던 그 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릴리안, 김신진, 김신진 슛! 오, 네! 자, 황인재 골키퍼 맞고 그대로 멈춰 세웁니다. 또 한 번 박수일에게 전달하고요. 오른쪽 측면을 노려보는 서울입니다. 박수일, 나상호에게! 잘했습니다! 나상호! 자, 나오면서! 릴리안! 릴리안! 아웃사이드네요. 네, 깃발 올라갔어요. 자, 그대로 하나요? 네, 슛! 오, 차이고요. 자, 박수일! 옵사이드 깃발이 미리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제카예요. 제카, 제카 맞습니다. 제카 뒤에 우스마르가 추격합니다. 제카, 자, 가운데로 찬스, 오, 대박 슛, 딱 나갑니다. 백종범, 고영준의 슈팅을 자 누운 채로 막아냅니다. 제카, 예, 입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라인을 깨고 들어갔던 제카, 네. 가슴 트래핑으로 방향을 바꿔놓고 총선제예요. 예, 그리고 자 백종범이 끝까지 집중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팔로세비치가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끊깁니다. 반칙아닙니다. 자, 타라파카고 앞쪽 밀어줍니다. 제카. 하지만 이번에 네, 오히려 더 박수일. 박수일. 자, 가운데로 잡혔습니다. 김신진 뒤로 빼주고 팔로세비치 넘겼어요. 알레. 자, 윌리안. 네, 이걸 바로 때리려고 했던 윌리안. 헤딩골이 포항이 등이에요. 예. 전체 비율 중에 헤딩골로 나온 게 25%나 달합니다. 많습니다. 네. 자, 내주고 그대로 때립니다. 백종범 정면으로 합니다. 한찬이의 네. 중거리 슈팅. 완대손 앞을 가로막습니다. 팔로세비치, 나상호. 자, 가운데 김신진 들어가 있는데요. 기성용도 투입돼 있습니다. 자, 박수일, 오스마르, 나상호, 나상호 때립니다. 네. 오늘 좀 답답했던 나성호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때려봤습니다. 기성용이 준비하는 서울의 코너킥. 자, 감아 올렸습니다. 어. 자, 하지만 황인재 골키퍼가 그대로 잡아냅니다. 포항이 이제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연결해준 선수가 좀 부족했는데 들어가요. 그대로 가나요? 자, 들어갔어요. 바로 연결했어요. 들어갔어요. 연결했어요. 연결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대로 자, 갑니다. 그대로 슛! 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고영준. 와! 황인재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습니다만 살짝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너킥 상황에서 다 내려가 있었고 예. 없었는데 고영준 선수가 너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예. 오스마르, 기성용, 자 중거리 때려요. 리바 슛! 황인재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팔로세비치 가만 올렸습니다. 걸려요! 자,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황인재 골키퍼 쳐냈습니다. 오스마르, 자 넘겼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김신진 머리에 걸렸지만 크로스바 위쪽으로 향합니다. 자, 박수일 쪽으로 갔습니다. 박수일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기성용을 거쳐갑니다. 기성용 올려주고요. 헤딩! 골! 김신진! 김신진! 기성용이 슛 뽑았습니다. 기성용의 어시스트. FC 서울이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와! 김신진 선수의 얼리크로스 기가 막혔고요. 김신진 선수도 놓치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자신의 네 번째 골. 자, 서울이 상암에서 리드를 잡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힌 크로스예요.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얼리 크로스를 그대로 붙였고 온사이드입니다. 사이 공간에 김진주 선수 너무 잘 빠져들어갔고요. 아, 완벽한 뒤쪽에서의 얼리 크로스. 지금 들어가는 사이 공간 보려고 지금 킥을 하는 걸 보면 스윙을 크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크게 먹이기 위해서 돌려서 지금 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췄어요. 예. 한 골의 맛을 보면서 네. 후반기에 축포를 터뜨립니다. 후방의 승부수입니다 지금. 예. 정규 네. 많이 올렸어요. 지금 김기동 감독은 이 흐름 속에서 동점골 하나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이호재가 잡아주고 고영준에게 고영준. 고영준. 고영준 돌아오면서 슛! 오늘은 슛! 골! 고영준의 크로스를 김승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올렸어요. 엄청난 클래스입니다. 엄청난 클래스입니다. 지금 동료들도 김승대에게 가잖아요. 야, 김승대 선수 대단하군요. 고영준 깼고요. 예, 고영준 여기 온사이드 그리고 클래스. 흘리면서 백종범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야, 지금은 의도적으로 완전히 흘렸어요. 속이면서 골키퍼를. 야, 정말 김승대 선수 그러면서 오베르다네 골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베르다는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팔로세비치. 네, 윌리안이 넘겼죠. 자, 다시 한번 팔로세비치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아, 자, 박수희 크로스. 그대로 잡고 슈팅! 슛! 팔로세비치!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FC 서울입니다. 아, 팔로세비치의 왼발이 드디어 터집니다. 아, 지금은 완벽하게 팔로세비치가 지금도 공격의 시발점이 됐어요. 측면으로 본인이 벌려놓고 박상 쪽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나상호 선수가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보면 김승대 선수와 같은 이타적인 플레이예요. 예. 잡지 않고 그냥 내주잖아요. 원터치로. 수비수와 몸싸움 해주면서 골절이네요. 또. 팔로세비치에게 내줬고요. 이렇게 되면 나상호 선수의 어시스트로 또 기록될 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골절은 있었지만 이거는 그대로 팔로세비치 골로 인정되겠죠? 자, 포항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한범 로빙 패스로 길게 측면 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빠르게 따라가면서 잡아내는 김신진. 김신진 가운데로! 자책 골 될 뻔했어요! 하지만 황인재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올렸습니다. 좀 낮았습니다. 굴러갑니다. 때리지 못했어요! 그랜트가 이걸 때리지 못합니다. 지금 체크한다고 합니다. 예. 혹시 그게 어떤 장면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예. 지금 골터치를 못하고 이한범 선수의 발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리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정동식 주심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포항 스틸러스가 동점골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김종우. 슈퍼세이브! 페널티킥을 막으면서 2대1 리드를 지켜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높이도 그렇고요. 위치도 완전히 골대 구성으로 하는 볼이었거든요. 네. 이걸 반응을 했습니다. 한 보시죠. 완벽한 선방을 보여주는 백종범! 자, 프리킥 올렸습니다. 헤딩 처리, 기성용. 또 한 번 꺾어줍니다. 자, 김준호 올렸어! 백종범 잡아냅니다. 김종우입니다. 예. 양 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골대 앞에. 포항의 코너킥 올렸습니다. 헤딩! 잘라!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도착내요! 도착냅니다! 도착내! 도착냅니다! 다시 한번 도착내! 도착골입니다! 도착냅니다! 도착! 자, 대단합니다! 2대2 도착골! 이야, 정말 김기동 감독 대단합니다! FC 서울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타격을 안기는 포항의 하창래. 아니, 지난번 맞대결 때도 이런 마지막에 코너킥 상황에서 하창래였는데요. 예. 너무 데칼코 마리처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야. 하창래의 위치 치명적으로 추가 시간. 자, 90분 이후에 또 한번 상암에서
자, FC 서울에게 치명상을 안깁니다. 이태섭 나상호에게 아주 길어요. 아, 나갑니다. 포항의 볼입니다. 자, 오! 이승모 지금은 프리킥입니다. 프리킥. 이러면은 이제 자, 서울이 서울의 기회네요. 경기 막판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포항에서 건너온 이승모가 따냈습니다. 지금 서울 벤치에서 더 다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다 올라가라고. 예. 백종범 골키퍼만 놔두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안익수 감독. 네.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발로세비치 왼발입니다. 예. 백종범 골키퍼가 오늘 페널티킥까지 막으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올 뻔했습니다만 막판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준비하는 서울의 프리킥 올렸습니다. 바로 헤딩 뒤로 샜고요. 자, 나상호. 나상호 임상혁 또 한번 뒤로 물러납니다. 이태석 길게 임상혁 넘겨주고요. 터드립니다.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심이. 예. 자, 99분 지났습니다. 2분 더 줬어요, 지금. 아,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즉시 마지막입니다. 이태석 띄웁니다. 띄웁니다. 김주성 자, 머리. 김주성 헤딩.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헤딩. 자, 나상호. 아, 커드립니다. 커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역습. 포항 역습. 김인성. 아, 네. 네. 벗어납니다. 끝나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서울과 포항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다시 한번 무승부. 세 번째 무승부. 그리고 극적으로 하창래가 막판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자, 양 팀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